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얼큰한 찌개가 생각날 때요. 쫄깃한 식감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버섯찌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어떠한 버섯도 다 좋아요. 저는 새송이 버섯 두개 하고요.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이게 준비했어요. 양파랑 청양고추, 청고추 넣을 거고요. 대파도 한대 넣을 거예요. 고기는 이제 소고기, 불고기감으로 200g 준비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밑둥 지저분한 부분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뭉쳐있는 버섯을 좀 이렇게 가닥가닥 떼어주세요. 새송이 버섯도 반으로 자른 후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표고버섯도 너무 얇지 않게 좀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물 1리터에 멸치 20개요. 20g 정도 되고요. 육수를 우려낼게요. 4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육수 우리는 동안에 나머지 야채 모두 잘라줄게요. 양파 반개 잘라서 겹겹이 붙어 있는 거좀 떼어주고요. 대파도 어슷어슷하게,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도 좀 어슷어슷하게 말아주세요. 불고기가 얼린 고기는 핏물을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고기가 얇으니까 너무 작지 않게 그냥 큼직하게 듬성듬성 자르세요. 그냥 3등분으로만 잘랐어요. 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둘러주세요. 마늘 한 스푼을 먼저 볶을게요. 여기에 고기 잘라놓은 거다 넣어서 고기가 익도록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었어요. 아까 멸치 육수를 내준 거예요. 10분도가 끓은 육수고요. 한 600ml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부어주세요. 1리터를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600ml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고추장 한 스푼 풀어주고요. 고추장 한 스푼을 잘 물에 풀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도 넣어서 같이 풀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아까 잘라놓은 버섯 모두 다 넣으세요. 양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일게요. 여러 가지 버섯이 모여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여기에 간을 해줄 거예요. 우선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한 스푼 넣어서 먼저 간을 한번 맞춰보세요. 간이 부족하시면 간장이나 소금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짜지 않고 간이 아주 맛있어요. 이게 잘라놓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모두 다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도 한 서너 번 톡톡톡 이렇게 뿌려주세요. 버섯찌개 아주 맛있게 잘 끓어졌어요. 혹시 국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국처럼 드셔도 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요. 쫄깃한 식감이 좋은 버섯찌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